시작합니다. 1세트 경기 아즈텍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오른편 에스텍 소울의 이신영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신영 선수고요. 오, 시작하면서 나가요. 자, 일꾼 나가고 있습니다. 아즈텍이기 네. 때문에 예. 예. 예, 뭔가 이신영 선수가 초반부터 상대방을 흔들기 위해서 경기를 준비를 해온 것 같네요. 예, 네. 왼쪽에는 김지현 선수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시작하면서 예. 일꾼 빠르게 뺐습니다. 네. 거의 뭐 센터 베럭스나 아니면 몰래 건물이거든요. 상대방 기지 안까지 들어가서 예. 야, 이거 좀 안쪽으로 들면 이 빠른 출발을 네. 지금 보이고 있어요. 거의 안까지 들어가겠다 생각. 아, 옆쪽으로 빠지는 거 보니까 이쪽에 베럭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자 왼쪽 편으로 네. 좀 가서 베럭스 저... 그다음에 이제 벙커링까지 예, 시도를 해서 와, 예, 와, SCB가 거의 사도론 수준이에요. 사도론 수준. 육발인데 육발아. 야, 지금 전략전 카드 꺼내 들었으면 이게 상대전적으로 밀리다 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전략전 카드 꺼내 들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본진이 가라앉아 있는 이런 그 어떤 특성까지도 활용을 해서 벙커링을 좀 강하게 넣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신영 선수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노멀한 운영 준비를 하다가 테란들이 프로토스에게 많이 당하던 이런 전장이 아즈텍이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저거 카드를 좀 확실히 노린 거 나온 이신영인 것 같은데 만약에 테란이 나오면 이런 필살기를 쓰겠다라는 아예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8 전진 베럭스도 아니고 6의 상대방 기지 앞에 베럭스입니다. 와 네. 지금 이제 정찰 병력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가난합니다. 이 전략 먹히지 못하면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예. 뭐 빠른 더블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은 뭐 거의 100% 확률로 이기는 거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 게이트 깼어요? 예, 게이트랑 이제 가스를 올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은 언덕 위에서 예, 일단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안마랑 위치 쪽에서 벙커를 지어놓고 못 나오게 만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후의 상황을 도모하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 위치 발견했죠? 네, 네. 살짝 보고 빠졌고요. 일단 네. 정찰은 이지영 선수 베럭스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SCB 하나가 더 오네요. 네, 2 SCB. 자, SCB가 지금 하나 더 오고 좀 발견했습니다 위치를. 네, 아직은 네. 모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김지현 선수가 이게 어느 타이밍에 파악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야, 예. 이거 정찰도 좀 늦었어 김재훈이요. 네, 네, 모르고 있어요 아직 김지현 선수는요. 네, 아래 예. 내려가서 지금 발견해야 되는데요. 네, 태클을 아예 안 탄 게 아니라 게이트를 짓고 그다음에 태클을 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긴 한데 예. 질럿이 일단 나왔을 때. 질럿이 나왔을 때 이 상황을 보고 빠르게 네. 이제 태클을 탄 보험 벙커 지었어요. 보험 벙커 예. 네, 가스도 안 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시영 선수는 연봉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래쪽으로 계속 네. 이어가는 이런 그 상태를 이어가기에? 만들어줘야죠. 와, 하나 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게이트웨이 아래쪽에다 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위에 게이트웨이 부셔지면 진짜 유닛 안 나오거든요. 와, 지금 위쪽 들어왔는데 선택 좀 잘해야 돼요. 예, 네. 그 가난한 상태에서 SCV가 4개까지 지금 나온 상태에서 머리만 계속 지금 찍고 있어요. 게이트 예, 자 프로브 자 여기 완성 안 돼요. 완성되면 게이트에 날아가요. 네. 자 머리를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아, 그리고 위쪽에 보험 벙커가 너무 까다로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붙어요. 네. 벙커 완성돼요. 아, 완성됐고요. 자 2기 자 지금 빨리 코어 올리고 이 드라우 생산 좀 들어가고 있는데 아 게이트가 하나 무너집니다. 네, 하나 더 들어가면 완벽하겠는데 미네랄 네. 쪽에 그렇죠. 게이트를 지금 그 다른 쪽에 코어를 올린 상태에서 다른 태클을 지금 빨리 타야 와, 되는데 연봉 나오네요. 4연봉 와, 이 자 이렇게 돌파를 하나 이신영 선수 게이트에 부셔지면 진짜 끝입니다. 드라군이 없어지고 예. 때리고 아, 있고 지금 역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예, 벙커를 지금 말릴 수가 없어요. 드라군이 나와야 지금 저 배터리도 사실 이득이 있는 건데 예. 네. 드라군도 없는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뭐 머리만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벙커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3연봉 받고 그다음에 이제 4연봉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예. 상태예요. 게스 옆에다가 이어가는 벙커 시리즈가 지금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4연봉! 야, 이거 뭐 큰일 났네요. 이건 진짜 지금 게이트웨이가 없기 때문에 김지현 선수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상대해서 좀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되죠. 진짜 워낙 지금 그 주택단지가 잘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공호가 잘 그 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브가 나오면 그 가까운 그 방공호로 들어가 보면 그만이에요. 야, 네. 이 벙커 체제 때문에 와,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벙커가 연봉 넥서스 옆까지 벙커가 들어왔네요. 와, 이렇게 돌파를 네. 하나요? 지금 상대적으로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테라니 토스를 여기서요. 이 신영이 꺼내는 카드가 지금 성공적입니다. 와. 네, 완벽하게 성공한 이런 상태입니다. 진짜 역사적인 체제 이신영 선수! 와! 이렇게 잡아내네요! 연봉으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는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신영 예. 선수가!
좀 맵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분리했을 때 이런 필살기를 던져준 알아야 연습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청 선수 완전히 발전했네요. 예, 최근에는 이 운영 싸움도 좀 잘해주다가 오늘 경기에서는 깜짝 전력으로 이 프로토스 연습을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맵 데이터가 이제 테란이 좀 확실히 불리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분명히 불리한 종족 쪽에서 필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네. 아, 김재훈 선수, 예, 운도 안 따랐어요. 예, 바로 이 정찰을 좀 시도했습니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늦게 발견을 했죠. 네, 네. 반대로 여기 하면 이신영 선수에게 운이 좀 많이 따라줬죠. 베어스를 건설한 위치가 하필.